오, 뭐야. 아, 내 영상을 못 봐. 그 영상은 내가 못 봐. 애쿵이 뭐예요? 아, 애교야? 애쿵? 아, 아이쿠의 줄임말이라고? 존나 귀엽다. 어, 귀엽다. 오늘 방송 뭐할 거냐면은 오늘은 일단 실방을 할 거예요, 여러분. 기민호의 야간 매점. 얘들아 어때? 한방 가서 밥 드실 분을 섭외하는 거지. 고민을 들고 오라 그래서 밥만 처먹는 게 아니라 고민도 하면서. 제가 요즘에 또 고민 상담으로 잘 되잖아요. 역캠의 고민은 무엇인지 고민 좀 들어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. 일단 섭외가 가장 중요합니다. 아시죠? 섭외가 돼야지 이게 진행되는 거고 섭외 안 되면 못 합니다. 응? 뭐야? 어떤 면에서는 애 너무 잘 키운 것 같아. 뭐야? 뭐야 이 보석은? 누구지? 처음 보는데? 안녕하세요, 미인이십니다. 옛날처럼 그렇죠, 미인이죠. 혹시 어디 사시나요? 저 서울 살아요. 전 대한민국 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. 피자 같이 드실래요? 피자? 내가 오늘 피자 먹으려다가 말았잖아. 오, 피자 같이 한판 사실래요? 아니, 피자를 제가... 왜 먹어? 아니 김인호는 아는데 저 김인호 아니지 않아? 왜 김인호인 척 하세요?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? 짬 아니야? 정말? 뭐야? 어머 잘생 리액션 뭐야? 나 심장 떨려. 진심? 김인호! 어! 와 진짜다! 어머 심장 떨려. 어머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. 어떡해. 나 심장 떨려. 엄마야. 어머 짝퉁인 줄 알았죠? 처음 뵙겠습니다. 어머 정말이야. 나 심장 떨리니까 나가주세요. 아 왜? 합방해주세요. 심장이 떨리는 이유로 나가주세요. 왜? 난 너무 떨리니까. 아 아쉬운데? 아쉬운데 아쉬운데? 다음. 민정아 잘 지내니? 이게 오빠 나 숙제 중이라서. 아 숙제 중이야? 잠깐만. 어, 눈치가 없었네 내가. 야 지혜야 밥 먹을래? 야 지혜야 밥 먹을래? 안 먹어. 장년 개같은 년 철복. 아직 정신 못 차렸네. DJ의 랑텐 클럽 300명 서울. 오케이! 동아 고맙다. 아우 씨 오늘 뭐 이게 안 되는 거 뭐야 깜짝이야. 야 X놈아. 뭐야? 뭐야 이거? DJ 김인호님 진짜 김인호님이신가? 어? 아니 방제가 깜짝이야. 야 방제 뭐야 이거? 아 바지벗. 오.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 얘들아? 합방 자신이 왜 이렇게 없지? 어디 사세요? 아. 지연이? 어? 잠깐만. 지연아, 너 고민 있니? 안녕하세요. 오, 몇 개 있어? 고민 엄청 많아. 오빠가 오늘 고민 상담해줄까? 오빠 상담 잘 해줘요? 졸라 잘해.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은데? 고민 상담 어떻게 해줄 건데요? 시원하게. 아, 야무지게. 우리 집 와가지고 유튜브 각 조금 뽑고 그냥 런 하려고 그런 거죠? 스파하러 가려고. 우리 집 오셨다가 유튜브 각 뽑고 나서 이제 집으로 스파하러 런 하셨거든요. 뭐 할까? 아 그럼 뭐해 니네 집에서? 어 저 근데 치킨 시켰는데 자메이카. 아 나도 자메이카 통다리국이나 시켜서 먹을까? 아니야 오늘 밥 먹을 자격도 없어! 그냥 자메이카 통다리나 합방에 배고파. 그럴까? 밥도 안 먹었는데. 진짜 미안해 얘들아. 야간 매점 오늘 폐점할게요. 오빠 안녕. 누구야? 온다고? 너 이뻐? 야 와서 이쁘면은 오빠가 차비 줄게. 와 어디로 보낼까? 자신감 좆대네. 쭈꾸야 사진 왔니? 네 형님. 어, 왔어? 오! 자메이카 잠깐만! 야 얘 뭐야? 오? 진짜 예쁜데. 멋지? 예. 회사로 느낌 안 와 이 지랄하네. 까불지 말고 기집애야. 존나 건방지네. 야 사진 더 보내봐. 아예 나 김인호. 사진 보내봐. 수현아 일단 나만 볼게. 보내봐. 방송에 공개 안함. 카톡창 치워. 이 기집애가 자꾸 반말을 하네. 너 뒤질래? 너 34살이야? 나 엊그제 아프리카 가입해서 너무 떨리고 부끄러워. 치웠어. 야 애들아 쟤들 말 진짜 버릇이 없네. 니 재수씨가 될 수 있는 분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. 야 말 이쁘게 안 할래? 이거 너라고? 아 진짜 구라까지 봐. 이게 너라고? 아 말도 안 돼. 이제 도용이야 내가 봤을 때. 힝? 애들을 부려버린다고? 안 온대잖아 니네 때문에. 안 온대잖아 니들이 뭐라 해서. 아까 온다 했던 거 봤지 얘들아. 봐봐 너무 무섭대잖아. 야 나 같아도 그러겠다. 나 같아도 꼬추새끼들 1000명이서 둘러싸가지고 집단 린치하는데 누가 와. 잠깐만 그 전화 통화 좀 할게요 여러분들. 아 졸라 이뻐. 야 그럼 수현씨 통화 좀 잠깐 할게요. 수현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
네, 안녕. 몇 살이세요, 혹시? 28이요. 아, 28살. 아, 근데 아까 막 처음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. 아, 근데 너무 막 많아가지고. 맞죠?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. 놀랬어요. 맞죠? 네. 처음에 올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몰아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. 맞죠? 가까운데, 집도. 어? 어디신데요? 저 공덕이요. 마포구? 아, 마포? 아, 30분 거리네. 회사가 강남이에요. 아, 회사가 강남이세요? 강남 어디신데요, 회사? 강남역. 와, 강남이 우리 집 10분. 빠르면 7분. 아, 저 유튜브로만 보다가. 네. 아프리카 엊그제 가입했어요. 유튜브만 보다가 심기해가지고 아프리카 넘어오셨구나. 네네. 오, 아, 식사하셨나요? 네. 그럼 커피는요? 다 먹고. 그럼 요플레일은 어떠세요? 비오트? 치즈케이크? 더 친해지면 갈게요, 진짜로. 아, 지금 친해진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? 한 달 정도는? 저 지금 3일차라서.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, 저.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한 달 후에 봐, 이씨. 그러면 제 회사 강남이잖아요. 네. 야외 자주 나오시지 않으세요? 맞아요. 그때 갈게요. 퇴근하고. 퇴근하고? 있는 대로 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채팅 치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빠 안녕하세요. 어? 이제 너야? 너 올래? 이노 오빠 거? 오빠 방송 나가고 싶은데 BJ만 되는 거겠죠? 아, 오케이. 오늘 노순 타임 갈게. 지금부터 DGF44로 카톡 보내세요. 1등 하신 분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제가 차비 왕복 다 드리겠습니다. 노순 타임. 레츠고. 어? 어느 말 본 거 같은데 이 사람. 누구지? 어디서 봤지? 나치 이건데? 아, 누구지? 너 나 알지? 어? 어? 우리 아진이 어디 살아? 야, 박아진 어디 살아? 대답을 안 해. 설마 밀당하는 건가? 아니,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답장을 늦게 하는 거야, 얘들아? 어? 깜짝이야. 어? 응? 인터넷이 왜 안 돼? 어디 살아? 깜짝이야. 서울 어디? 나 강남. 몇 살이야? 솔직히 갈게요. 안녕? 넌 이름이 뭐니? 이름, 사는 곳, 나이. 강연지, 연지야, 그래. 서울, 22세. 서울 어디? 중랑구. 사진 더 보내줄 수 있어? 오. 혼자 살아? 아. 잠깐만. 오, 왜? 아, 비준생. 어, 어디서 하게? 여기서. 이렇게 이제 인터넷 잘 돼요. 아, 아진이 어서 오고 그래. 랜덤 뭐라고? 랜덤 채팅 변태 아가씨 같다고요? 뭐라 그래 그러면? 뭐래? 오, 아진아. 오, 아진아. 오, 아진아. 오. 너 도용이면 죽는다, 너 진짜. 기집애. 너 도용이면 진짜 오빠 혼낸다, 너. 잠깐만, 우리 애기 몇 살? 3번 도순이 몇 살? 우리 애기 몇 살? 어디 사는? 누구? 야, 수빈아! 너 나 알지? 우리 어디서 봤지? 너 나 어디서 봤지? 야, 김수빈! 나치 이거 진짜 어디서 봤어?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지? 너 별명이 어묵이니? 오, 뭐야. 아, 내 영상을 못 봐. 그 영상은 내가 못 봐. 애쿵이 뭐예요? 아, 애교야? 애쿵. 아, 아이쿠의 줄임말이라고? 존나 귀엽다. 어, 귀엽다. 써먹어야지. 아, 진짜 뒤질래? 사진 애쿵. 노래 잘한다 그랬나? 지금 한 소절 가능?
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노래를 약간 잘하신다고. 어떤 거? 제일 잘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. 여기까지만 할게요. 한국어로는 좀 부족한데? 너무 떨려요 지금. 박혜원 노래? 박혜원이요? 우리 왜 헤어져야 해.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내게 기회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송하의 노래 잘하나? 네 소식. 그때의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미움뿐. 야 잘한다. 야 생목이 진짜 잘하는 거야. 미련이 듬뿍 남은 하루를 보내 친구들과 통화에 우연히 들은 네 소식. 다른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같은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. 넌 완벽히 잊었나 봐.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 봐. 이야 너 잘한 좀 한다? 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에코가 없는데 통화로 이 정도면은 네가 웬만한 가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?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노래 잘하네. 은비로 하면 잘 되겠구만. 감사합니다. 아니야 네가 잘한 건데 왜 감사해. 칭찬 드릴 줄 몰랐어요. 갑자기 노래할 줄도 몰랐고. 일단 알겠어 연지야. 알겠습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그래. 저도 가보고 싶어요. 잠깐만 이분 역캠인데? 유경씨 유경씨! 유경씨도 동일 조건으로 DGF444로 카톡 보내세요. 아니 역캠이라고 이거 뭐 프리패스 해주면 안되지. 유경씨도 지금 DGF444로 카톡 보내세요 빨리. 아 BJ특혜 없지. BJ특혜 하면 누수들 삐져. 어 맞다. 아 근데 유경씨 살 빠졌어요? 아니 나 이분 실물로 봤어 할로윈 때. 할로윈 때 실물로 봤거든요? 아 나 사실 솔직해서 내가 사진 받고 지금 방금 좀 그랬어. 이분 실물 개 이쁜데 왜 사진을 못 찍으시지? 얼굴 요만하고 진짜 소녀시대 유나 닮았어. 유나 어디 아니 김포 존나 멀잖아. 참나나 진짜로. 다음 뭐지? 눌러도 되나? 야 이 X야 진짜 이거. 아 존나 많네. 아 나는 막 신음소리 막 이런 건 줄 알고 존나 아 조심해야겠다 이랬거든요? 방구를 깨버리네. 지워라 십새끼야 죽는다. 지워라. 이러다 축구랑 먹방 하려고. 십새야 빨리 아니라고 말해. 아 축구랑 먹방 풀타임. 아 S님 감사드려요. 잘 먹겠습니다. S님 감사합니다. 죽 굿. 어디집도 아니고 밥을 손으로 먹으니까 그렇다고 잠시. 이게 진짜 이게 추억이네. 추억이 같아. 밥을 손 먹는다. 오늘 뭔가 훈훈한 먹방이었던 것 같아. 맞지? 그니까. 어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내가 치울까? 아우 형님 들어야. 네 그런 거 같았습니다.